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내는 적에 고사다마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이갈 수 없어 할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 자로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리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하니 아이 멍멍 중중이 답답하여 하염없는 설음이 간장했어 서산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러니 물어볼까 저를 다려가자오니 부모님이 꾸중이여 저를 두고 가자오니 조사에 응당사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건던 줄 모르고 당도니 그때여 당당히 유영섬섬 파계상에 봉선화에 물을 두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문에 들어 기침소리 오시난 줄을 알겄더니 오날은 뒤기를 놀래시려고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춘향 모친 도련님 느리려고 밤잠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쥐고 일어서며 허허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 마을아 보건만 낮에 못 보아 아니로세 사또자제가 형제분만 되면 대리사인애가 걱정하지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마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춘향이는 도련님을 드리려고 금당에 손을 놓다 단수 놓지 방기하여 상큼 웃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하는 말이 수색이 만면하니 이게 웬일이오 견직일 장 없었으니 방자가 변
왔소. 팔성대로 이러시오. 사또께 꾸중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다니시겠다 해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금 어여 정신이 온미연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꼭꼭 찔러 보아도 몸도 꼼짝이 거네. 준향이가 무색하여 뒤로 몰려 싫어하는 말은 빨리 뛰어줘야지. 말은 어라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말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탁탁탁 되시다. 듣기 싫어하는 말은 더하여도 쓸 데가 없고 보기 말하시다. 손 모르면 말을 말하라. 굿.
굿. 속모르면 말말라니 시작. 속모르면 말말라니 그 속이 시작. 그 속이 참 속이요 꿈 속이요 시작. 속 모르면 말말라니 그 속이 잠 속이요 꿈 속이요 주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지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경사나 쏘그려. 도련님을 따로 가지 속모르면 말말라니. 그렇지, 속모르는 소리 점점 다하는구나. 내 아에 들어간 네 사정을 보고하였더니 위장 전 아이가 외방작 처포였다는 말이 무왕궁에 남다르면 사당 참내도 못 오고 과거 한 장도 못 해보고 노도령으로 죽는다 하니 이를 장차 어쩔 거나. 아니 그럼 이별이 말씀이요?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잠시 후 계약을 들 수밖에는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 거여지며 이별 초두를 하는데. 알아? 여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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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입고 작년을 바로 나르듯 소녀짐을 찾아와요. 하이! 토련님은 저희 안고 시작. 토련님 아니야, 너 련이 너무 그러면 토련님은 시작. 토련님은 저. 그게 저기 어디 어디 시작. 도련님은 저기 길을 저기 그거 허기 여기 탁 알아서 딱 내려와야 돼. 도련님은 시작. 도련님은 시작. 도련님은 저기 저희기 그것만 저기만 해. 시작. 저기 허기 시작. 허기기 허기 시작. 허기 허기 그걸 잘해줘야 돼. 다시 도련님만 시작. 도련님은 저기 안고 춘향처는 춘향처는 여기 앉아. 굿! 좋아요! 하이! 무엇이야 말하여 써. 굿! 하이! 홀로 시작. 이로 홀로 증긴 덕을 삼모 시작. 벽계가 상전이 되도록
도록을 빨리 붙여. 되도록 시작. 되도록. 그러지. 떠나. 지지 말고요. 잘했어요. 던지기 바라는 해야지. 허여 던지기 바라는 주일 연기기 다 못 어디 가지 시작 허여 시작 허여 허여 이런 거 노랑 목 쓰지 말어 허여 시작 허여 아니 떠요 그냥 따 얘기 빠가가 눈에야 돼 시작 허여 시작 허여 굿굿 빠가가 눈 그러지 주일 연기기다 공연한 사람을 상상 아니야 상상을 안 길어 상상 상상까지에 올려놓고 시작 공연한 사람을 상상까지에 그리오 시작 밑에서 나무를 흔드네 그리오 긴장감을 갖고 와야 돼 잘했어요 향나라 예
아기자기한 그런 오목조목한 거 그런 거를 잘해야 돼요. 사생 결단하는 걸 헐란다. 음이 하나씩 다 살아야 돼. 거기가에 그거 잘 거 유념해서 해주세요.